Love Your Stay.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캐스터 고은영입니다. 2013년 6월 뮤지컬 헤드윅이 8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광적인 무대로 유명한 뮤지컬 헤드윅. 어떤 작품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뮤지컬 헤드윅은 동독 출신의 트랜스젠더 록 가수 헤드윅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갈망하며 그의 남편 이치아, 백밴드 앵그린치 밴드와 함께 펼치는 콘서트 형식의 작품이에요. 국내에서 2005년에 초연된 이후 7번의 시즌을 거치며 1,300여 차례나 공연된 헤드윅은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을 단숨에 스타덤에 올려놓으며 열광적인 팬덤을 양산해낸 뮤지컬이죠. 이번 시즌 역시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한국 공연의 오리지널 캐스트인 존승우와 송창희가 다시 돌아왔고요. 신예 손승원까지 가세했습니다. 2009년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후 쓰릴미, 밀당의 탄생, 트레이스 유 등 인기작에 출연하면서 뮤지컬 마니아들의 관심 배우로 등극했죠. 이제 손드윅이 되어 다시 한번 여심을 뒤흔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 등용문이라고도 불리는 뮤지컬 헤드윅의 주인공 자리를 꿰차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손승원 씨인데요. 그가 연습하고 있는 연습실 현장에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헤드윅에서 헤드윅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캐스팅 연락을 딱 받았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죠. 아 네. 정말? 네, 장난인 줄 알고 정말로 너무 놀라가지고요. 워낙 쟁쟁한 분들이랑 같이 하는 작품이고 워낙 또 어려운 작품이라고 많이 소문나 있는 작품이어서 저도 최연소 헤드윅이고 이번에 하게 되면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한 4일 정도 있다가 제가 확답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손드윅만의 그 헤드윅, 네. 그 차별화된 캐릭터를 또 네.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가장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꾸미지 않은 신선함이나 그런 깨끗함, 그리고 저는 대본에 되게 충실하고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린 게 제일 저의 매력이고 장점이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네. 연습하시면서 힘든 점이 없으세요? 헤드윅이라는 인물이 되게 역경과 고난이 많은 인물인데 저는 아직 어리고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네. 트랜스젠더 바 같은 것도 많이 가봤었고요. 가셨어요? 네. 멘붕만 왔었어요. 네. 좀 문화 충격을 받으셨네요. 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도 많으시고 네. 또 반면에 또 동네 형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시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관객분 머리를 잡고 네. 이렇게 이제 민망한 행위를 하죠. 오히려 막 더 즐기시고 더 세게 해달라고 막 그러신 분들 있고. 네. 배우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죠. 백밴드 앵그리인치 밴드는 음악 감독이자 퍼스트 기타인 이준, 기타의 제키, 베이스의 서재혁 등. 헤드윅의 강력한 초연 멤버들이 다시 돌아왔고요. 이준희, 강창용 등 최고의 락 뮤지션들도 가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락 뮤지컬이다 보니까 강한 사운드 위주로 좀 많이 구상을 했고 원곡에서는 이제 피아노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포리듬 밴드로 해서 이제 기타로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적인 느낌으로 좀 더 많이 편곡을 한 것 같아요. 헤드윅 넘버가 9곡이 총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지널 러브가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좀 아 사랑이라는 게 과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노래이자 드라마틱한 노래입니다. 물론 첫 곡부터 9곡까지 빼놓을 수 없는 곡들입니다. 다 그냥 민날 라디오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될 테니까 음악에 묻혀있다 음악 때문에 치유받고 나가는 작품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락을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헤드윅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되게 많은 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걱정보다는 제가 얼마나 큰 각오와 오기로 이 작품을 열심히 했었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저만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스타만이 무대에 오른다는 뮤지컬 헤드윅. 선입견을 뒤튼 공연색으로 광란의 락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뮤지컬계의 컬트작 헤드윅은 6월 8일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삼성동 대가마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TV 뉴스 고은영입니다.